줄기가 축 늘어진 이 나무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가지가로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떨기나무이며 마을 근처에 두기나 냇가에서 잘 자랍니다. 높이는 1에서 2m이며 크게는 4m까지 자랍니다. 줄기는 뭉쳐서 나며 활처럼 굳거나 길게 늘어집니다. 보통은 가시가 있으나 없는 것도 있으며 잎은 어긋나는데 여러 개가 뭉쳐나고 넓은 달걀 모양입니다. 잎자루에는 털이 있고 6월에서 9월에 자줏빛 꽃이 잎 겨드랑이에서 모여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8월에서 9월에 붉게 익습니다. 구기자는 열매 이름이며 나무는 구기자 나무입니다. 나무의 이름이 열매에서 파생될 만큼 열매의 존재의 의의가 큰 나무로 구기자는 잎, 열매, 뿌리 껍질까지 무엇 하나 빠질 수 없이 약재 또는 식재로 사용합니다. 어린 잎은 나물로 무쳐 먹고 잎과 열매는 차로 달여 먹거나 술을 담그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가을에 열매와 뿌리를 햇볕에 말려 쓰는데 열매를 말린 것을 구기자라 하고 뿌리 껍질을 말린 것을 지골피라고 합니다.